네. 자, 이번 시간에는 노래가락 장단을 노래 부르면서 배워보겠습니다. 장단을 지금까지는 덩따쿵 덩따쿵 따쿵 덩따쿵 따쿵 덩따쿵 따쿵쿵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그걸 다 배워봤으니까 이제 초장, 중장, 종장 부분에선 끈 맺는 걸로 이렇게 맺는 걸로다가 배워 볼게요. 초장에는 덩따쿵 덩따쿵 따쿵 덩따쿵 따쿵 덩따쿵 쿵 따쿵 이렇게만 요거 가지고 초장, 중장, 종장을 다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거 다 아시니까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서 초장, 중장은 지금까지 해온 걸로다 하고 종장 부분에서는 종지형을 마지막에 덕덕 요걸로다가 배워볼게요. 그러면 덩따쿵 덩따쿵 따쿵 일단 요거를 먼저 배워볼게요. 덩따쿵 덩따쿵 따쿵 시작. 덩따쿵 따쿵 덩따쿵 쿵 따쿵 시작. 덩따쿵 따쿵 덩따쿵 쿵 따쿵 초장 끝났어요. 중장 덩따쿵 덩따쿵 따쿵 시작. 덩따쿵 덩따쿵 따쿵 덩따쿵 따쿵 덩따쿵 쿵 따쿵. 종장, 중장은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요, 노래 붙임새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덩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노래 구음으로 장구 장단 구음으로 하면서 노래 가락을 맞추면은 뭐 덩따 막 이렇게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덩따 이렇게. 그 다음에 종장은 덩덩덩 덩따 쿵따 쿵 시작. 덩덩덩 덩따 따쿵 따쿵 거기까지 시작. 따쿵 따쿵 덩따쿵 쿵떡떡 이거 덩따쿵 쿵떡떡 시작. 덩따쿵 쿵떡떡 떡떡. 그러면 자 노래 요거를 노래를 하면서 배우는 걸로 해볼게요. 이제 자 무량수가 여기 덩따쿵 여기를 무량수가 덩따쿵 시작. 덩따쿵 예 덩따쿵 시작. 덩따쿵 무량수가 무량수가 덩따쿵 따쿵 덩따쿵 따쿵 집을 짓고 집을 짓고 덩따쿵 따쿵 시작. 덩따쿵 따쿵 만수무강 만수무강인데 덩따쿵 따쿵 시작. 덩따쿵 따쿵 덩따쿵 쿵 따쿵 덩따쿵 쿵 따쿵 덩따쿵 쿵 따쿵 현판
이게 노래하고 장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빵, 빵, 따, 막 이렇게 되는데 현판, 다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지금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현판, 따로. 이거예요. 시작. 현판, 따로. 무량수각 집을 짓고. 여기까지 시작. 무량수각 집을 짓고 만수무강 현판다로. 만수무강 현판다로. 통따궁 시작. 땅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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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신산 불러처를 삼신산 불러처를 땅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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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종장에서는 종지형으로 할게요. 덩덩덩 덩따쿵 따쿵 시작. 덩덩덩 덩따쿵 따쿵 북땅에 학발양 진을 시작. 북땅에 학발양 진을 따쿵 따쿵 덩따쿵 쿵떡떡 덩따쿵 따쿵 덩따쿵 쿵떡떡 모시오다가 연연익수 시워다가 연녀익수 시워다가 연녀익수. 네, 그거요. 다시 해볼게요. 무량수각 집을 짓고 만수무강 현판다로. 초장 시작. 무량수각 집을 짓고 만수무강 현판다로. 삼신산 불러처를 여기저기 심어놓고 시작. 삼신산 불러처를 여기저기 심어. 네, 마지막 종장. 북땅에 학발양 진을 모시오다가 연연익수 시작. 북땅에 학발양 진을 모시오다가 연연
장구를 조금 살살 치셔요. 연결해서 해볼게요. 처음서부터. 초장은, 초장, 중장은 먼저 했던 그거 덩따쿵 그거 마지막에 그 덩따쿵 쿵따쿵으로 하고 종장 부분에서 마지막 종지형으로 덩따쿵따쿵 떡떡 요걸로 자 시작. 무량수가 깁을 짓고 한수무강 연판다로 삼신산 불러 저를 여기 저기 심어놓고 북강의 학발 양신을 모시워다가 연년익수. 네, 이렇게 해서 노래가락 장단 여태까지 기존에 했던 거 말고 종장 부분에서만 종지형을 넣어서 배워봤습니다. 노래가락 장단 배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